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이 모이에킨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할때 웹패킹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내부 시스템까지 하나의 플로우를 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구성해 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 구성할 때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할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웹패킹을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면은 바로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웹패킹 중에서 주요 취약점 중에 하나는 이제 SQL 인젝션, 그 다음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이렇게 입력과 검증 미흡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공격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SQL 인젝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뭐 시나리오를 아무리 뒤에 거 이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격 기법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SQL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싱글부터 5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증 처리 부분에 이런 회원 가입 부분이나 아니면 회원 로그인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이렇게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렇게 인증을 우회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웹 서버에 노출되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죠. 뭐 에러베이스, 블라인드 SQL 인젝션, 아니면은 타임베이스 SQL 인젝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들이고, SQL 인젝션의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유출하는 그런 여러분들 공격 기법들을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실행이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명령어 권한들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은 원격에서 어떤 최소한의 권한 이외에,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자 권한 이외에 더 많은 권한들을 시스템들을 권한 그 명령어들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원격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들, 이게 어떤 페이지들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직접적인 명령어를 가해서 저희가 어떤 사용자들을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도 침해 사고 대응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SQL 인젝션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웹쉘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예, 그런 권한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이제 매스 SQL 인젝션이라고 굉장히 10년 전부터 이제 발생했던 그런 취약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SQL 인젝션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스크립트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악성 코드로 유도하는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웹쉘들을 만들어내면서 공격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최근에는 어떤 명령어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소화하기 때문에 요 취약점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이에킨 시나리오적으로 했을 때 요것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나오지 않는다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모이에킹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공격 기법들이 아직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것보다 더 많은 사례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들을 하신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공부인 거죠. 예,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요거는 다른 취약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똑같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SQL 인젝션이란 것을 만약 이용한다면은 이 SQL 인젝션이란 걸 이용해서 내가 목표가 뭔가, 물론 최고 권한은 시스템 권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한 것들,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권한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인증 우회를 한 것이냐, 아니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리자 계정들을 가져와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용자 권한들을 획득할 것이냐. 보통 시스템 권한들을 바로 획득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 시스템 권한을 다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랬을 때는 내가 사용자 계정에 획득을 하고 난 뒤에 관리자 계정을 획득을 하고 또 관리자 계정에서 시스템 권한으로 뭔가 권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목표인 것이고요. 권한 목표인 거죠. 그 다음에 요 권한들을 획득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개인정보냐 시스템정보냐 아니면 시스템을 정말로 내가 파괴할 것이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SQL 인젝션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권한이든 관리자 권한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웹 홈페이지에 있는 페이지들을 내가 다 변조를 하겠다, 변조를 해서 어떤 악의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겠다,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겠다, 이런 목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파괴도 있을 거죠. 뭐 홈페이지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을 변조를 한다거나 파괴를 하는 것은 모이해킹 실무에서는 잘 하진 않겠죠. 실제 모이해킹에서는 개인정보나 시스템 정보들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지 시스템을 파괴하면 절대 안 되겠죠. 물론 안 되겠죠, 정태로. 자, 그래서 이렇게만 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가 많겠죠. 뭐 4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겠죠. 여기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네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시나리오를 세우면은 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약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지겨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서비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게 쇼핑몰이냐 아니면 게임 서비스냐 아니면 어떤 컨텐츠 서비스냐, 이 기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알면은 알수록 어떤 풍부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재밌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보안적인 것만 너무나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시나리오를 세울 때는 이 서비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나오는 서비스하고 그 다음 게임 서비스에서 나오는 그 시나리오죠. 서비스가 아니고 시나리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권사 같은 경우나 금융권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그런 목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게임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전자책 서비스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 서비스, 요즘 영화 넷플릭스 같은 경우나 뭐 여러가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앱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사용해보시는 분들만이 이제 시나리오가 나중에 풍부하게 나온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쭉 보여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요 장표를 보고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가 대체 어떤 것 공격들을 할 수 있는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공격 기법들을 여러분들 또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셔야 하는 것이고요. 배우시고 난 뒤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두 개, 세 개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오피스 구간을 만드시면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시나리오대로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만약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서 그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권한 상승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스프로이트 어떤 공격 코드들이 있는 것도 다양하게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풍부한 또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뭐 취업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항상 그래요. 모이해킹 시나리오가 제일 좋다고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1차나 2차에서 머무르지 마시고요. 3차, 4차까지 가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구성해 보라고 저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한번 해 보시면서 직접 보고서에다가 그 실습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한번 자신의 지식을
한번 정립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